더 글로리 파트 2의 예고편으로 많은 장면이 공개되며 벌써부터 팬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 리뷰에 이어 주여정의 장면을 궁예해 보려고 합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주여정이 넓은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과 철창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장면, 등대 앞에서 누군가를 찾는 장면 등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실 소란을 피우는 주여정을 말리는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도통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이사란의 교회 가서 난동이라도 피우나 했는데 이번에 주여정 리뷰를 하면서 예고편을 다시 돌려보다 떠오른 게 저곳이 법정 혹은 가석방 심사를 하는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장면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주여정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 이해가 가고 주여정의 뒤로 뿌옇게 보이는 여성분은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 여정의 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고편 뒷부분에 주여정이 자신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 살인마가 사형수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계속 살인마는 감옥 안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량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살인마가 사형수라는 것인데요. 빨간색 명찰은 사형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말이 사형수지 현재 국내에서는 사형을 실제로 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형수도 가석방이 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1997년 사형 확정 선고를 받고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대기하다 2008년 1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사면 후 10년을 더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헌법 소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감형 후 10년 더 복역에 대한 위 법조항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더 글로리에서는 학폭 사건도 그렇고 실제 사건들을 드라마에 도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가 이 부분도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국내에선 극악 무도한 연쇄 살인범이 가석방이 된 사례는 제가 조사한 안에는 없었지만 더 글로리 극중 극적 효과를 위해 정록 색깔을 과장되게 표현된 면이 실제 의사에 의해 지적된 기사가 있는 바 이 부분도 극의 메시지를 위해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위의 사례처럼 더 빨리 가석방되기 위해 헌법 서원을 냈다 그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소 10년 뒤에 세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겼죠. 주여정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석방이고 뭐고 사형수가 감형이 된 것 자체로도 화가 날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궁예질을 해보자면 주여정이 화내는 저 장면이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위해 실제와는 다르지만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받은 곳이고 거기에 주여정 등 유가족이 방청을 하다 여정이 결과에 화가 나서 살인마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판사가 10년 뒤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읊어준다면 꼭지가 돌아버리기에 충분하겠죠. 이후 살인마가 재미로 주여정과 주여정의 모에게 보낸 편지가 가석방 심사에 참작되고 그의 교도소 안에서의 행실이 좋아 결국 가석방으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주여정이 분노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살인마가 가석방 된다면 뒷부분의 주여정 대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가석방 돼서 나오는 날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되고 주여정은 그가 가석방 돼서 나올 기간 동안 동훈처럼 복수를 준비하겠죠. 일전에 주여정에 관해 했던 관심법 리뷰처럼 문동은의 복수를 도와주며 복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여정이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으로 파트 2 후반부에 철창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궁예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